쭉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읽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이 정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또는 평상시에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을 혹시 느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피부로? 피부로. 피부로 느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소름 끼치듯이 막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저도 예전에 군 생활할 때요. 그 군대 군인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소총 그 일방방이라 그러잖아요. 일반 병과인데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신우회 회원들과 함께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름 성경 학교 때 우리 신우 한 분이 그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뭐 동물들을 비유하면서 뭐 돼지는 욕심장이고 욕심꾸러기고 막 이런 거 있죠. 공작새는 너무 화려한데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교만한 모습 이런 거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바깥에 있다가 예배 본당 이런 본당에 막 그런 부흥 그 말씀처럼 막 정하시다가 그때 뭐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울면서 하는데 뒤에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모습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한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시는구나. 네, 그런 느낌. 그래서 그중에 그게 끝나고 나서 밑에 층 내려가 가지고 그 예찬식이라고 해서 우리 그 성만찬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하는데 어린아이가 그런 환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그런 기도 가운데 순수한 어린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임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른이 된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인데 찬양을 기도처럼 하는 그 찬양을 정말 정성스럽게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구름으로 가득하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우리들의 체험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찬양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사랑의 교회 찬양대가 크게 네개 찬양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개 찬양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부, 3부, 4부, 5부까지가 똑같은 사이즈예요. 거의 같은 사이즈예요. 각 찬양대마다 노래하는 찬양대원이 약 제적 인원이 한 130~140명 정도 되고 실제 찬양대에 서게 쓰는 인원이 한 100명에서 120명 사이로 이렇게 쓰세요. 매주일. 그리고 각 찬양대마다 오케스트라가 다 따로따로 한 30여 명씩 있고요. 예산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 찬양대라는 개념이 없이 그래도 본성가대 이런 말은 없어요. 어느 찬양대, 어느 찬양대, 어느 찬양대, 몇 부의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 그래서 선의의 경쟁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찬양도 하고 영성 훈련도 다 따로따로 받고요. 근데 이네개 찬양대에 공통적으로 저희는 모든 예배, 1년 내내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은 다 외워서 해요. 혹시 범천교회 찬양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외워서 하시나요? 시도하고 계세요? 아, 매주일?
네. 따봉.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런 찬양대, 우리 이런 찬양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를 좀 나누면서 때로는 도전도 받아보시고 그 말씀은 우리가 더 잘해요라는 그런 자랑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저희 찬양대가 드렸던 영상을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제가 12시 반차인데 서울역이 12시 28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챙겨왔어요. 그래서 지난 찬양으로 한번 저희 혹시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 그래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드렸던 찬양인데 이 찬양은 저희 사랑의 교회가 올한해 2012년에 주제 찬송이에요. 그거를 찬양으로 했던 곡입니다. 한번 저기 보시면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라는 찬양 CCM 곡인데 찬양곡으로 편곡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라보시고. 그냥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매주 이렇게 외워서 하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주 외운다는 게. 그런데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네 개 찬양대 중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찬양대를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찬양대는 전공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공을 하셨던 분들도 예전 대학교 다닐 때 하셨던 분들이 많고 연령층도 조금 약간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출석률은 제일 좋아요. 저희가 아침 6시에 연습 시작이거든요. 8시 예배인데 6시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10분이고요. 6시 10분부터 20분까지는 이제 워밍업 하죠. 왜냐면 아침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의학적으로 잠에서 깬지 8시간이 돼야지 제대로 노래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어나자마자 찬양하러 달려오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워밍업을 하면서 연습 시간이 좀 어려워요. 이제 왜냐면 목이 안 풀리기 때문에 소프라노는 맨날 저한테 지적받죠. 음정 안 올라간다고. 테너도 그렇고요. 이제 이해는 하지요. 아침에도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들 하세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세미나를 하면 이제 우리 범천교회 찬양 사역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대원으로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음악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자, 퍼센테이지로 얘기해 볼까요? 몇대 몇? 이렇게 해보죠. 자, 손을 들으신 것 같은데? 자, 손을 들으신 우리 집사님. 자, 손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단 중요한데 비율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5대5. 아, 또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제일 젊으신 분. 저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예, 지금 손을 올리신 몇대 몇으로 할까요? 몇대 몇? 6대4요? 어떤 게 6이에요? 신앙적인 부분이. 네, 혹시 뭐또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자, 5대5가 저는 제 생각, 예. 99대 1? 어떤 게 99예요? 신앙이 99. 그 대비 답이 나오길 제가 사실 바랬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얘기거리가 되죠. 너무 처음부터 5대5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생각은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말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음악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43장에 나오는 것대로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음악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음악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성학이라는 거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분류를 할때 완전 5도, 완전 8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완벽하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 고증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옛날 그 상아 있잖아요. 그 맘모스라고 하는 매머드라는 동물의 그런 것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던가 어느 상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뭘까 연구를 해봤는데 소리를 내보니까 완전 5도 음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주를 관찰하는 천체학자들 우주에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전부 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들이 완전 5도, 완전 8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그 만물에게 주신 만물 가운데 허락하신 게 음악이라는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의무가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께 완벽한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음악적인 부분이죠. 나머지 또 음악, 그 외에 신앙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이미 만드신 그 아름다운 음악 이전에 신앙적으로 거기에 뭔가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찬양이 곡조 실린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찬양 속으로 스며들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찬양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저희는 이제 오정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예배 담당자들은 이제 다 올라오라 그러세요. 단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이제 목사님도 같이 막 이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찬양대 지휘자, 총무, 그다음에 안내하시는 분, 헌금송 담당하시는 분, 뭐 사회 목사님, 기도자들 다 올라오시죠.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예요. 내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함께 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찬양대 하나씩 부르시면서 찬양대원들과 지휘자, 특히 지휘자들이 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기교를 부리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해서 찬양대원들을 교육시키고 그 찬양을 예배에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야지, 찬양에 살아야지 예배가 산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령으로 감동, 감화가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된다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저희는 바로 와요. 오늘 무슨 찬양하고 나면 목사님께서 바로 와요. 뭐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문자가 띄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음악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저 적응을 못했어요. 저도. 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누구 눈치를 봐야 되나 이런 그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부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담당하신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하루 예배 그러니까 주일 바로 전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가 하나를 선택하실 때 또는 CCM 곡을 선택하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고르시는지 모른다.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이제 어느 목사 내일 찬양을 이걸로 하지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 G키로 합시다. 솔 G메이저로 합시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한 2시간 지나다가 12시 밤 12시가 됐는데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G로 하지 말고 A플러스로 합시다. 반키 올려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날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됐는데 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원래 기도로 갑시다.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음악이라는 이제 음악 이론적으로 봐도 어느 키 어느 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불러지기가 쉽고 또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시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보세요. 자 예배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죠? 찬송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자 기도하시죠. 대표기도. 대표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봉독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는 누구에게 드려요?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셔서 말씀 주시죠. 그 다음에 봉헌하죠. 드리는 거죠. 다 드리는 거예요. 광고는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은 모든 예배 중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worth라는, worship이라는 게 worth plus ship 이런 뜻이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린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차지하는 것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드리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면은요 목사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이 조화롭게 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잘 발전하는 두 개가 균등하게 잘 발전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 이 두 가지가 아주 굉장하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태신자들이 교회 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두 가지 말씀 그다음에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찬양대는 교회의 얼굴이라고 거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찬양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찬양을 드려야지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50대 50의 비율을 가지고 찬양대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지휘자님도 계시는데 음악적으로 완벽할 만큼 호되게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 교육도 정말 잘 시키셔야 돼요. 영성이 있다는 찬양은 우리가 자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찬양을 은혜 받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은혜라는 거는 동시적인 거예요.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이미 받은 거거든요.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은혜는 이미 찬양을 준비하는 오늘 주일 찬양 드리고 또 다음 주일 찬양 드리는 그 일주일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내가 준비를 잘 한다면 그 준비라는 게 바로 이제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한 주 연습하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6시에 모여서 6시 20분 되면은 이제 찬양 연습에 들어가거든요. 워밍업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럼 20분부터 예배 들어가기 전 8시 예배인데 저희가 30분까지 연습을 하고 또 우리 그 사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치고 들어가는 시간이 예배당 들어가는 시간이 35분쯤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한 10분 걸려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면 막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연습 시간이고 예배 후에 저희가 보통 예배가 9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침 식사를 새벽에 오니까 못하고 왔기 때문에 식사를 다 같이 해요. 찬양대원들이. 그리고 연습 시작이 50분부터 시작을 해요. 9시 50분. 그래서 9시 50분에 오늘 드린 찬양을 바로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실황을 방송실에 가서 가져와가지고 지금처럼 찬양대 연습실에서 보면서 오늘 찬양을 한 번 더 어떻게 했는가를 보게 되죠. 그때 무슨 체크를 하냐면 찬양을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했는가를 봐요. 이렇게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표정 그 다음에 입을 잘 보면 가사를 제대로 외웠나 안 외웠나. 네. 저희 그 교회에 특히 저희 예배는 이제 일찍이다 보니까 전공자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목소리도 안 나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주 외워서 하는 것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래요. 그건 뭐 전사장대가 다 그래요. 그래서 매주 외우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죠. 저희가 아침 그 다음에 예배 후 연습 그 다음에 특별한 연주가 있을 때 특별 토요일을 하는 것 외에는 주일만 연습을 하는데 보통 한 4곡에서 6곡을 연습을 해요. 한 번 할 때. 그래서 이제 쌓여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일 거를 퍼센트를 따진다면 한 30%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주일 거를 한 50% 연습을 해요. 그럼 나머지 20%는 그 다음 거를 리딩하는 수준으로 가죠. 그래서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쌓여가면 외워지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음악은 연습을 하면서 저절로 외워지거든요. 안 외워지는 게 가사예요. 그래서 입 모양을 보면 가사가 이제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니터링 할 때 집어내요. 딱 집어내면 왜냐면 이게 다 클로즈업을 하기 때문에 아 하는데 이 하고 있으면 들통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웃는 모습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 사진을 찍으면 프리즌 포토라 그래요. 그 미국 죄수들 그 줄무늬 옷 입고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만큼 표정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표정 교육도 받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에는 그 아산병원 이제 저희 총무님이 그때 아산병원 병원 그 외과 과장이었는데 그분이 그쪽에서 그런 그 직원들 교육시키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번 한 적이 있고 한 번은 아시아나에서 그런 데 가르치는 분 데리고 와가지고 모시고 와서 훈련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웃으세요 막 이렇게 해요. 표정 그냥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 성도들은 모습은 표정을 통해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가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실황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찬양대도 이제 몇몇 분은 아무리 웃으라고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안 돼요. 체질적으로 안 되고 본인은 웃고 있다 그러는데 표현은 절대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쩔 수 없지만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외운다는 것이 일주일 동안 준비를 안 하면 절대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찬양대가 전찬양대죠. 전찬양대가 그거를 매주일 외워서 하느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을 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시스템. 이제 한 곡을 연습을 막 하고 마지막 이제 전체 한번 딱 맞춰볼 때 갑자기 손이 딱 올라와요. 위에 MP3가 딱 들려 있는 거죠. 휴대폰 이런 게. 각자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듣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는 한 번은 저희 총무님하고 차를 같이 타고 이제 제가 옆에 앉고 운전하시고 하는데 저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어폰 꽂고 주일 찬양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저희 이제 카페에 들어가면 각 찬양대마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 음원들이 올라가요. 파트별로. 근데 그걸 누가 올리냐면 각 파트에서 한 분씩 대표자가 뭐 파트장이 됐든 아니면 곡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 올려요. 그래서 그거를 파트별로 연습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저희 찬양대 주보가 있는데 찬양대 주보에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게 찬양대 그 다음 주일 가사예요. 그 가사를 매일 갖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카페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음악이 나와요. 다음 주일 음악. 찬양 음악과 가사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의 가사를 외워서 입에 붙게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한 주일 동안에 그 가사를 묵상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본인들한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되고 삶이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술자리가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술자리에 있으신 분이 찬양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있었던 분들이 점차 술자리를 안 가게 되는 이유는 내 입술로 찬양을 하는데 매주일 가사를 묵상하지 않으면 외울 수가 없는데 못 외우고 올라가면 망신당하는데 찬양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생활 방법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이렇게 주중에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 간증들을 많이 듣거든요. 회사 업무에 시달리다가도 그럼에도 뭐고 틈만은 대로 찬양, 그 다음 주에 찬양을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피해 가게 되고 안 만들게 되고 그런 만나는 사람들의 그 부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외워야 된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지휘자도 처음에 안 외웠거든요. 왜냐면 오케스트라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총부를 놓고 하니까 그냥 핑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찬양대원들이 외우는데 지휘자가 안 외울 수 없잖아요. 저희 네개 찬양대 지휘자 다 외워서 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가운데 서로 간에 도전이 되고 언젠가부터 다 외웠어요, 전 찬양대가. 저희는 저희가 이제 영광 찬양대가 올해 부활절 칸타타를 하거든요.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는데 저희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데 부활절 칸타타도 다 외워서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태까지 다 외워서 했거든요, 칸타타를. 예를 들면 뭐 핸델 메시아 이런 거는 못 외우죠. 그러나 그 외에 칸타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워서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희 찬양대가. 그래서 13곡을 찬양을 하는데 다 외워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그런 변화들 가운데 정말 예배가 뜨거워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제일 처음에 가서 감격의 첫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감동적인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대가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퀴즈예요. 맞히시는 분한테는 소정의 상품이 있을까요? 이게 뭐지요? 아멘. 그죠? 아멘이 왜 아멘일까? 아멘의 뜻이 뭐예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해석을 달리했어요. 저 찬양대는 이제 그 전 총무님께서 고심고심하시다가 이거를 탁 만들어내셨는데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 A는 무슨 약자일까요? 영어에. 자, 퀴즈예요. 네 개 다 맞히시는 분들한테는 상금을 우리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실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하면서 게스. 네? 어드레스? 주소?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 찬양대원의 관계가 있어요. 네? 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 영어예요. 한국말로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Attention?는 아니고 비슷했습니다.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맞나? Attendance. ATTENDANCE. 예, 맞았습니다. 출석. Attend 한다 그랬죠. 출석. 출석이요. 왜 출석이죠? 연습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Attendance라는 말은. 저희 찬양대는 6시 반이 되면 지각이거든요. 물론 지각은 6시까지 안 오면 지각이지만 6시 반이 되면 찬양대를 못 써요. 문을 닫아버려요. 1분이라도 늦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후 연습을 연습을 안 하면 그 다음 주일날 못 써요. 그래서 재적 인원이 많은 이유가 출장 가시는 분, 연습 아파서 못 오시는 분, 또 빠져나가도 찬양대석에 저희가 이렇게 끼어서 가지고 120명까지 서봤는데 이렇게 해서 칼로 이렇게 서가지고요. 그 인원이 거의 항상 채워지는 이유는 연습에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뭘까요? M. 딩동댕. 메모라이즈입니다. 암기. 매주일 찬양하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신입대원이 딱 들어오면 저희 이제 뭐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찬양대 오디션을 해요. 들어오려면 오디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찬양대 두 명 뽑았는데 몇 명이 지원할게요? 한 3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두 명만 뽑았어요. 그러면 그 분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쭉 얘기하죠. 지각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결석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출석 연 출석이 80%가 안 되면 잘려요. 찬양대에 쓸 수가 없어요. 80% 출석이 안 되면. 근데 이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 뭐 중소교회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제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잘하셔야죠. K-POP 또 요즘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양이 상상을 초월해요. 하루 종일 연습하고 하는 게 수년간 연습해서 뜨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리고 그 찬양은 영혼을 구원하는 찬양이거든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메모라이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암기가 안 되면 찬양을 못 쓰니까 네,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E는 뭘까요?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웃으시는 자매님. 네? 엑서사이즈는 아니고요. 엑스프레션. 표정. 표현, 표정.
찬양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청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이제 저는 전문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연주를 할 때는 하나하나 신경을 다 써요. 그래서 뭐 통일해야 될 부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입장할 때 뭐 표정 그 다음에 노래할 때 표정 옷 뭐 이런 거 다 신경을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음악을 귀로 듣지만 눈으로도 본다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아, 지휘자와 어떻게 교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때 정말 기쁠 때 기쁜 모습을 보여주시면 정말로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예수는 바하의 곡을 기본으로 해서 찬송을 그 찬송을 덧입힌 곡인데요. 쉬운 곡이에요. 쉬운 곡인데 표정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로 너무 쉬우니까 곡이 쉽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 그러니까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 은혜가 되니까 그 감동이 감격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 표정 가운데서. 그래서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글씨 되게 무섭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착하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요. 그중 세 가지 정도의 원어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설교 말씀 하신 거를 지금 기억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탁월하다는 뜻이 있대요. 착하다는 뜻에 탁월하다. 그 탁월함이 있다라는 거고 정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탁월함 가운데는 그 표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얼굴에서의 표현까지도 우리가 프로페셔널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아 정말 완벽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 프로페셔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익스프레션이에요. 표현.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여지는 감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단어를 할 때 음악적으로도 독일에서는 토트라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발음을 토 좀 더 무성음을 많이 써요. 그냥 토트가 아니라 토트 이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망 사망 이런 표현들 그 익스프레션 표현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기쁨 할렐루야 그러는데 표정은 할렐루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라 절대 안 맞잖아요. 음악과 표정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N은 뭔가요? N 네? 안 들려요. 크게 아 내추럴 아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찬양대의 평상시에 지켜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성어로 합니다. 두 단어예요. No. 뭐, no lateness. 지각하지 마라. No lateness. 지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찬양 연습하는데 고질적으로 지각하시는 분이 있죠. 혹시 여기도 계시지 않겠죠? 예. 자,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누구를 지목해 볼까요? 맨날 지각하는 사람? 지휘자가 가장 속상한 경우죠. 아니에요? 인규 관리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생겨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음악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분 한 분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싹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각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 찬양대에서 이게 모토였어요. 아멘.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뭐 일반적인 아멘도 있지만 찬양대원으로서는 이걸 지키자라는 거예요. 출석과 암기와 표현 내 가지고 있는 찬양 가사를 생각했던 이것들을 표현하자. 이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면 찬양대가 정말 좋은 찬양대로 은혜로운 찬양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저희 같이 이제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실황으로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 예배당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이상이 영상으로 봐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인원이 뭐 7천 명, 8천 명막 이렇게 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 2천 명도 안 되죠, 목사님. 나머지 몇천 명은 다 영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신경 쓰냐면 이렇게 화장하고 막 이런 거를 특히 여자분들은 어느 시간에 많이 하냐면 찬양 바로 전에 있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보면은 화장 고치는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곱 떼는 분, 뭐 머리 만지는 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다눈 감고 있는 것 같은데 눈안 감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럼 찬양대가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찬양 대원들한테 이것만은 좀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영성 세미나 하면서 찬양대 전체 찬양대를 다 모아놓고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두 번은 찬양대별로 영성 훈련이 있고 2년에 한 번은 전 찬양대가 다 모여서 그 영성 세미나를 해요.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예뻐져라. 적당히 예뻐져라.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찬양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외모 쪽으로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혹시 범천교회도 영상으로 이렇게 찍나요? 예, 그러면 이쁘신 분 카메라맨이 혹시 잡나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저희 찬양은 이 다각적으로 카메라맨들이 잡아요. 이렇게 쫙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쁜 사람은 꼭 잡더라고요. 클로즈업 해서. 신기해요. 영상으로 안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 자리. 내 자리는 없어요. 제가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제 성격이 조금 이렇게 화안 나게 생겼죠. 저는 지금까지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찬양대원들한테. 예. 근데 오늘 처음으로 냈어요. 오기 전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예, 화를 냈다 해서 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얼굴 굳어지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화난 거예요. 뭐 때문에 화났냐면 좀 창피한 얘기를 한데 항상 말씀을 부리시는 한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악보를 새로운 악보를 이제 나눠주게 됐거든요. 나눠주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는 찬양이 일주일 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인데 다음 주 찬양 연습했던 거안 하고 갑자기 바꿔요. 그럼 일주일 만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양호해요. 토요일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토요일날 물론 했던 곡을 하겠지만 주일날인데 바로 전날 바뀌면 좀 황당하죠. 그런데 다 외워서 해요. 각자 준비를 막 하는 거죠. 그때부터 물론 했던 곡이겠지만. 근데 이제 새로운 악보를 알아줬는데 악보가 이제 쓰고 나서 반납하고 이런 경우인데 좀 오래된 악보라서 악보가 개수가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보 나눠주는 악보 담당 형제한테. 기존 단원한테는 악보를 줘야 될거 아니냐고 정색을 하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기존 단원한테는 줘야지.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연습 시작하기 전에 막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찬양대원은 특권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구별된 좌석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특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내 자리고 내 옆에 내 자리를 누가 앉으면 안 되고 이거는 특권 의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찬양대원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찬양대를 그만두십시오.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일반 합창단도 마찬가지지만 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정성으로 다 드리는데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분위기가 싹 그래가지고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저는 심하게 얘기할 때는 그거 나쁜 영이 하는 얘기다. 사탄이 하는 얘기다. 예배를 망치게 하는 얘기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찬양은 특권, 여러분 찬양되는 특권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구분된 자석에서, 구별된 자석에서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바라본단 말이죠. 당연히 이쁘게 꾸며야 되고 당연히 아름다우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과 함께 따라올 것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중 찬송을 안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찬양, 회중 찬송을 안, 같이 안 하시고 찬양만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가 대원들한테. 찬양대가 영으로 깨어 있으려면 성도들이 부르는 모든 회중 찬송에 목 놓아 불러라. 그러다가 실제 본 찬양 3분에서 5분 드리는 그 한 곡 부를 때는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도 좋다. 눈물을 흘려서 찬양이 끊어져도 좋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라. 지휘자도 그러라.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하다 보면 오늘도 한 그 자매가, 성악을 한 자매인데 찬양하다가 울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나와서. 감격이 되니까 찬양이. 본인이 받은 은혜, 그 생각을 하면서. 찬양대원으로서 특권의식을 반드시 가지시고요. 그런데 내가 이 특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나 잘났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 발을 시키셨던 것처럼 저도 예전에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휘자의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는가? 옛날처럼 화를 내고 강한 힘으로 끌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휘자의 카리스마는 찬양대원들이 만들어주는 거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원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지휘자는 찬양대원의 발을 씻길 준비가 돼 있고 마음가짐을,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화를 안 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성품이 좀 제 아버님 닮아서 이렇게 화를 잘 못 내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잘하다가 마지막에 화를 내는 바람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보다는 정말 그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가자는 의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찬양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간에, 6일 동안에 준비해서, 그 준비하면서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한 곡 부르는데 짧으면 3분, 길면 뭐 4, 5분 되는 그 곡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내가 준비한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다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들리는 찬양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했던 50대 50이라는 얘기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 균형이 잘 맞아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이 좋아서 난 찬양대 믿음으로만 해, 화음 다 깨버리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들어도 저걸 화음이 안 되면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노래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성악하시는 분들은 몸에 베이 있어요. 무대 쓰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폼 내서, 특히 소프라노는 고음을 올려야 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해도 되는,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내면 잘하는 것처럼 되는 그런 인식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려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너무 좋았어.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머리 없으신 분들도 손 다 들고 찬양하시고, 웃는 타임인데, 예, 그 뜨거움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너무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좋은, 왜냐면 이 그 세션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밸런스, 음량, 그 다음에 마이크 음질,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마이크 사실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악기가 안 좋으면 소리가 깨져가지고요. 그 원래 좋은 악기들은 자연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고가, 최고가의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오래된 악기들 자연의 소리에 가깝다 그러면요. 몇십, 뭐 몇 억 막 이래요. 그런데 좋은 악기, 이 악기 이름은 원래 굉장히 좋은 악기 이름이거든요. 대부분이 이걸 쓰는데 요거를 그 세션 팀들도 두 가지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영성인 훈련, 음악적인 훈련, 두 가지를 균등 있게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음악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도우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산다는 것은 음악이 살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느낀 점이, 아, 범성교회는 60년 된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고신의 교회, 고신측 교회가 특징이 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보수였기 때문에. 말씀 당연히 중요한 건데 밖에 거를 안 받아들여서 저는 그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신앙적으로 너무 좋은데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저는 딱 들어오면서 들으면서 정말 범천교회 좋은 목사님 모시고 뭔가 이렇게 비상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이 좋은 악기, 좋은 팀이 지금 균형이 맞아요. 요즘은 찬양대 없애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클래식한 거 안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냥 이것만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또 안 돼요, 요즘은요. 이걸 균형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중직자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찬양팀 이렇게 많이 잘 해주셔야 돼요. 성가대도 잘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물질로도 이렇게 서포트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지 예배를 그런 것 쪽에서 음악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따로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정말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저는 지휘자 입장으로서 많은 지휘자들 만나잖아요. 지휘자부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휘자가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지휘자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몇몇 제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 친구들 보면은 뭐 술, 담배 다 하면서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영 찬양대는요, 특히 지휘자는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계신 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저는 찬양대는 찬양대 지휘자는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말씀으로 영적인 리더고 찬양의 리더자들, 지휘자들은 찬양 지휘자들 놓고 제가 제자들이라든지 세미나 하면 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지휘하십시오. 목사님과의 동반자예요, 지휘자는.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에서 말씀과 부분이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게 찬양 대원들이 그러한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살아야지 예배가 삽니다.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 성경을 보면 전쟁 때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 또 병자를 고치는 모습,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꼭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시간이 이제 제가 딱 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편 4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3절 말씀. 시편 40편 3절 말씀인데요. 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우리 입에 두셨고 우리가 그걸 부르잖아요.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찬양대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세미나를 가면 한 두세 시간을 하면서 부분 변조를 막 해요. 뭐 찬양대 역사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 영광 찬양대 찬양대 지휘자로서 그런 모습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찬양대 운영이 잘 돼요. 출석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암기 시도하시고 계시니까 매주일 암기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주일 찬양을 온전히 들으시고 그다음에 표정 관리하셔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표정. 지휘자님 옆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서 웃게 만드셔야 돼요. 저희 계속 그렇게 연습해요. 그리고 지각이라는 말을 하나로 말했지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규칙들 찬양대가 지켜야 될 여러 규칙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정말 이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범천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면 큰 역할을 우리 이제 목사님 새로 부임하셔서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오셨는데 힘을 같이 찬양대는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들이 잘 실어주셔가지고 지난 60년 동안 이루셨던 그런 것을 더배 이상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찬양대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